18일 정부가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을 발표하면서 부산이 다시 출렁거리고 있습니다. 영업정지가 결정된 7개 저축은행 중 부산에 소재를 둔 곳은 파랑새 저축은행. 파랑새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해운대 본점과 서면점을 통틀어 2만 5천 명이 넘습니다. 이 중 피해가 예상되는 5천만 원 이상 예금자나 후순위 채권 투자자들은 모두 540여 명이며 금액은 65억 원 가량으로 예상됩니다. 19일 오전에도 50여 명의 예금주들이 문이 굳게 닫힌 파랑새 저축은행 본점을 찾아와 항의하는 등 불안한 민심을 표출했습니다. 부산 서면에 본점을 둔 토마토 2 저축은행은 정상 영업 중임에도 이번 사태에 불똥이 튀었습니다. 모기업 토마토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불안해진 예금자들의 급격한 예금 인출 사태, 즉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300장 끝날 때까지 걸리는 것 같은데. 19일 오전 9시 30분께 1일 한정 인출 대기좌표 300장이 동일할 정도로 하루 사이 많은 예금 인출자가 몰렸습니다. 이에 토마토 2 저축은행 측은 440억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. 자기 자본 비율이 6.5%에 이르며 부실 PF 채권이 없어 우려스러운 상황은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토마토 2 저축은행의 입장입니다. 예금자들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업 정지가 되는 사태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각종 비리로 얼룩진 부산 저축은행 사태로 부산은 7개월 전부터 이미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. 이번 저축은행 영업 정지 사태의 파장이 확산될 경우 부산 경제와 민심은 또다시 크게 요동칠 것입니다. 부산일보 뉴스 김백상입니다.